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우리 이과생들은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있다고 믿다니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반드시 있는 물질이 있어요. 암흑물질이에요. 암흑물질은 우주물질의 85%나 차지하죠. 만약 암흑물질이 우리 은하에 고르게 퍼져 있다면 당신 옆에 주먹만한 공간엔 지금 양성자 100개 질량의 암흑물질이 있어요.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서만 상호작용한다고 알려졌는데 하버드대학교 리사랜드는 일부의 암흑물질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일종의 암흑전자기력, 암흑강력 같은 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 중심의 얇은 원반을 이루게 돼요. 그럼 태양계가 이곳을 통과할 때마다 우루투구름의 혜성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이것이 지구에 주기적으로 발생한 혜성 충돌의 원인이래요. 이 혜성이 바로 공룡을 멸종시켰어요. 암흑물질이 우리 세계 물질처럼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한다면 우리 옆에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혹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귀신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주에 5배나 많으니까요.